아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스와 창원 LG 세이커스의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유종현 선수와 함께 정창현, 김신혜, 조성민, 제임스 켈리가 선발 출장하는 창원 LG 세이커스입니다. 자, 이에 맞선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전정규, 허령, 맥클린, 조이태, 김진우 포스업을 수도합니다. 제임스 켈리 조금씩 좁혀 들어갑니다. 샷클락은 4초, 페이드웨이 정확했습니다. 샷클락 4.5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안쪽으로 재빨리 킥 빗나갔습니다. 켈리가 땅에서 달려 나옵니다. 아웃넘버 상황, 바운스 패스, 조성민 볼밋 레이업 성공입니다. 이 슈팅할 때 장면이라고요. 그렇군요. 네. 류정현의 마크, 샷클락에 쫓겨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켈리 다시 일단은 공격 리바운드를 따냈어요. 짧게 내주면서 김진우가 파고 들어갑니다. 왼손 레이업 득점입니다. 외곽에서 다나간다고 봅니다. 짧은 패스 연결해줄 때 조성민이 볼을 긁어냈습니다. 김신혜 잼바리 안쪽으로 제임스 켈리의 원앤덩크입니다. 정성영 해 집어넣고 깊숙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멀리 빼줍니다. 김신혜 스크린 받고 이동해봅니다. 직접 던집니다. 석점 김신혜. 김신혜 스크린 받고 들어가다가 직접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고 골밑 리버스 레이업 제임스 켈리. 버너 맥클린 유종현의 막 포스트업을 시도합니다. 빙글 돌았습니다. 사이트 두 개를 얻어내는 버너 맥클린. 대부분의 득점이 버너 맥클린 선수 자유투에 의한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를 감당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좋은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김신혜 디스코의 스크린 받고 빼놓습니다. 예, 던집니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23대 9까지 벌어졌습니다. 최준 선수가 자유투 두 개를 던지겠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베이스라인 쪽에 에드워즈. 자, 조상현 선수가 거칠게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2초, 1초 남았습니다. 샷클락, 샷클락 바이올레이션. 야, 득점을 지금 쉽게 만들어내질 못해요. 올 시즌 LG를 만나서 이렇게 되면 벌써 1쿼터 두 번이나 지금 10득점 이하를 기록할 수도 있게 되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다 끝나가는 상황까지 10득점이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쿼터 10득점만을 기록하고 또 한 번 창원 LG 세이커스를 마주하고 있는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입니다. 네, 1쿼터에서 굉장히 창원에게 기우는 모습을 보였던 고양 오리온인데 이렇게 외국인 선수 두 명을 쓸 때 좀 최혜승 감독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1쿼터보다는 좋은 게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져요. 네, 지금 김신혜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아이 선수 결국 2점 성공했습니다. 자, 맥클린을 이용한 공격이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겠죠. 예. 아, 역전승을 일궈내는 뒷심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어요. 예, 그렇죠. 반대로 깊숙하게 넘겼습니다. 조성민 커너쪽 뜹니다. 석점 정확합니다. 조성민 버너 맥클린 성큼성큼 들어가다가 살짝 빼줬는데 볼로 치고 말았습니다. 정성영 와이즈 골밑 2점 성공입니다. 조금 더 이 프레스를 형식적인 것보다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어줍니다! 제임스 켈리와 와이즈입니다! 완벽한 엘리우 플레이! 제임스 켈리는 그러면서 14득점째를 올리고 있습니다. 김수광이 에드워즈도 트렌더크! 아, 지금은 그냥 언더샷을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자, 만회를 했어요. 예, 정창영, 김신혜와 주고받습니다. 손에 걸렸습니다. 아. 자, 좋은 수비 한 차례가 나왔어요. 전정규의 스틸 이후에 에드워즈 득점 성공입니다. 더블 그랩즈. 정성영 다시 김신혜 다가가서 던집니다. 석점포 김신혜. 이게 맥클린 쪽이 아니네요. 예. 포스업 수단 이후에 점프샷 최진수 성공입니다. 아. 다시 외곽으로 정성영 이승호 뜹니다. 석점포입니다. 지금 자이토마저 지금 놓치고 있거든요. 예, 김신혜가 투입돼 있습니다. 시간 얼마 없습니다. 2천원 그렇고 던집니다. 정확합니다. 조성민 역시 조성민 마지막 버저비터. 버저비터는 백보드를 때렸습니다. 49-32. 이 석점짜리가 좀 오리온도 터져야 되는데 아, 또 시키네요. 이번에도 턴오버가 나오면서 다시 제임스 켈리에게 볼이 돌아갔습니다. 골밑 뛰어있습니다. 김신혜 들어가지 않고 공격 리바운드 올라가는 과정. 와이즈 그리고 자유투까지 따냅니다. 지금 스코어 차가 벌어지고 있네요. 19점 차까지 벌어졌고 맥클린이 올라왔을 때는 바깥에서 이용하는 공격이 있어야 되는데 코너로 재빨리 전달 오픈 찬스 열어져 칩니다. 정창영 석점 슛에서도 지금 7개 대 1개
아, 여섯 개나 더 많은 석점슛을 성공시키는 차원이지. 점프슛 성공시키는 에드워스. 예. 표정에서도 나타나거든요. 요리조리 피하면서 김민실의 뱅크슛 성공입니다. 버너 맥클린 줄곧 찾고 있습니다. 빙글 돌아서 접근해 갑니다. 골밑 두 점입니다. 너무나 좀 간헐적인 공격만이 이어지고 있어요. 김슬리가 외곽으로 멀리 빠졌고 물러나면서 켈리가 던집니다. 선점포 제임스 켈리. 상대는 아주 부럽게 시킬 수 있는 수시거든요. 조현의 석점은 길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일단 살려냈던 허일영. 테니스 주는 척하면서 외곽으로 에드워드 석점포 정확합니다. 64-41 점차가 23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제임스 켈리 돌아섰습니다. 깨끗하게 성공시키는 제임스 켈리 선수입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완전히 열려있습니다. 와이즈 오픈 찬스에서 득점 실패. 골밑. 자, 이게 기회죠. 예. 점차를 좁힐 수 있는 기회. 에드워드 선수에서 침착하게 올라갑니다. 김강선 석점포입니다. 돌아가는 과정에 김신의 좋은 수비. 아웃넘버 상황입니다. 왼쪽 선택 조선민 골밑 레이업 성공입니다. 최진수에게 최진수가 올라갑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정성영 김신의 리바운드 패스 타이어 들어가는 켈리 커리 플레이 성공시킵니다. 이제 천천히 발을 뜨기 시작합니다. 던집니다. 중거리 슛 실패. 최진수 공격 리바운드 골밑 풋백 플레이 성공입니다. 자, 어쨌거나 또 20점의 이제 벽이에요. 마지막 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20점 차군요. 70-50으로 3연승이 참 이렇게 어렵나라는 생각을 또 할 것 같습니다. 자, 최진수 코너에서 볼 잡고 있습니다. 기승호의 수비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는 최진수 페이드웨이 2점 성공. 김신의 벗겨내고 빙글돌아 다가갑니다. 외곽으로 안쪽 팀 버너 맥클린 코너 열려 있습니다. 전경규 석점포. 또 개막 이후에 첫 연승이라는 이정표 또한 세우게 되겠고요. 자, 버너 맥클린이 코너 쪽으로 재빨리 김강선 올라갑니다. 석점포. 김강선 정창영 파고 들어갑니다. 정창영 골밑까지 왼손 레이업 득점 2 포인트. 현재 김신혜가 13득점 최진수가 16득점으로 두 팀 국내 선수들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점을 만회하고 있는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김세가 이어받았습니다. 마운드 패스 등지고 있는 켈리 샤클락이 쫓깁니다. 2초 남겨놓고 골밑 두 점입니다. 김세 이제 3분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오늘 경기. 자, 하이로 게임 제임스 켈리가 완성시킵니다. 최진수가 이어받았습니다. 자, 신중한 모습 최진수 깊숙하게 들어가 봅니다. 김강선에게 연결해서 볼로 쳤고 김강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켈리가 잡았습니다. 오른쪽을 선택했습니다. 제임스 켈리 반대편 대각지점에 김신의 골밑 재빨리 투입. 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60점대에 묶여 있고요. 허일영의 석점포. 시간을 그대로 흘려보내고 있는 조상열 선수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상원 엘리 세이커스가 83-72로 승리를 거두면서 통산 홈 300승과 함께 개막 2연승 후에 64일 만에 2연승을 달성합니다.